자, 오늘 여러분들 당구를 치면서 가장 중요한 끌어치기 연습을 할 건데요. 끌어치기 연습할 때 아주 유용한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런 게 있어요. 보조 시트지인데,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요. 원래 이제 시트지 작업하시는 분들, 글씨 같은 거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요 보조 시트를 위에서 눌러서 그대로 띄었다가,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할 때 쓰는 시트지입니다. 보조용이에요. 투명하고요. 반투명하고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있죠. 다른 시트지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테이블 천에다 올려놓으면은 천이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 뭐 인터넷에서 사실 몇천 원이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조 시트지라고 치시면 돼요. 공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러분들 끌어치기를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하는 구장에 테이블 천이 상할까봐 끌어치기 못하세요. 실제로도 맛세나 이런 것 때문에 천은 안 찢어집니다. 맛세가 각이 약간 뭐 이렇게 60도 이렇게 되면 찢어질 수 있지만 수직으로 찍는 맛세이는 아무리 잘못 쳐도 천이 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려가는 이런 샷에서 천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 끌어치기 하다가 큐 미스 나서 큐가 바닥으로 향하는 순간 큐가 천이 툭 하고 터지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기역자까지 찢어지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시트지 얼마 몇천 원안 하니까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당구장 다니시는 클럽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요거 몇천 원 투자해서 초보자들 좀쓸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 안 들어주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쳐도 내가 긁을 일이 없죠. 물론 저야 뭐 이제 바닥 잘안 닿지만 바닥 닿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찍어도 괜찮아요. 찍어도. 이거 아무리 긁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끌어치기 최대 밑에 당점을 연습하실 수 있는데 부담이 적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끌어치기를 원리를 이해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90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 90도 치는데 예전부터 이런 영상이나 자료나 이건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재가지고 반 이등분한 각이 만나는 표면점이 조준점이다 해서 거기를 이렇게 조준해 보면은 요 끝에 면에서 한 2, 3mm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큐 끝이 제 1족구 끝면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조준하시면은 거의 90도 가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90도 정확히 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끌어치기가 왜 끌어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정도를 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두께, 절반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각이 이렇게 가요. 60도보다 회전이 아예 없을 때, 위아래가 없을 때는 60도보다 조금 일로 나가겠죠. 자, 그냥 중간 주고 그 두께를 쳐볼게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자,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요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를, 가는 거를 백회전으로 끌어서 요렇게 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할때 이해하셔야 될 점은 힘에 의해서도 나가는 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세게 쳐볼게요. 곧게 잡아놓고. 자, 앞으로 더 나간 다음에 휘죠. 공을 맞힐 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술구를 치거나 공을 피하거나 내가 휘임을 억지로 발생을 많이 시켜서 각을 만들어야 될 때는 강하게 쳐서 휘는 모양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사구를 치시거나 하면서 각강공을 칠 때는 자, 똑같이 조준하고 약하게 쳐볼게요. 그냥 바로 꺾이는 느낌도 있죠. 살짝 꿀렁하긴 하지만 여기서 꿀렁하고 말아요. 근데 강하게 치면 이만큼 갔다가 원래 각도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쉬기 시작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끌어치기를 무조건 세게 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그 조준법이 안 맞습니다. 그 조준법이 맞으려면은 공 맞고 바로 끌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힘이면 그렇게 세게 칠 필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세게 쳐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잰 조준법보다 조금 더 두껍게 조준하셔야 돼요. 다시 중간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중간 힘으로. 자,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죠. 이렇게. 맞을 뻔 하다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세게 쳐볼게요. 두께 아까랑 비슷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제일 좋고. 근데 택도 없이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는 그 공을 맞히는데 알맞는 힘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90도 끌어치기 연습은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게 치는데 맞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더 두껍게 재시고 최대 당점 주고요. 거의 뭐한 3분의 2 정도 쟀어요. 야,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공은 그 분리각도로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 나중에 쉬어요. 사실 이거 진짜 요 가까운 거리지만 풀파워로 세게 쳐서 맞히려면은 거의 다 맞춰야 될 거야, 아마. 80% 정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난 끌어치기 잘해 해서 정면 끌어치기는 아무리 강하게 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얇게 끌어치기나 90도 뭐 이렇게 뭐 80도 이런 식으로 끌어쳐야 돼요. 80도, 120도 이런 거 끌어쳐야 되는데 세게 친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교보제를 통해서 배웠던 그 조준면은 항상 알맞은 힘으로 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